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50년 만에 주류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주세가 개편되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 기자, 먼저 주류 과세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는 제조원가, 관리비, 이윤까지 합한 출고가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 이를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인 종량세로 바꾸는 겁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할지, 맥주와 막걸리에 같이 적용할지, 모든 술에 적용할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민 증세 우려에 소주는 뺐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 주류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국산 맥주의 경우 500ml 기준 한 캔당 가격이 300원에서 400원 떨어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던 수입 맥주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수입 맥주 4캔을 만 원에 판매하는 편의점 할인 행사 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업체 간, 편의점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수입 맥주 할인 행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개편에 막걸리도 포함될 수 있는데 막걸리는 지금도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량세로 바뀌어도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